틀에 박힌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파이팅 입시콜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뽀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 어떤 역사가를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은 어떤 건축가를 잘 말린 목재나 적절하게 어떤 혼합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과 같다. 에드워드 헬리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네. 에드워드 헬리카는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객관적 사실과 역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을 거부하면서 역사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네. 칸은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역사가의 임무가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닌 저자의 가치관에 따라 새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책에서 본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과거를 해석하는 현대인의 시선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카가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된 역사를 부정했듯 언론계나 법조계처럼 객관성을 요구하는 다른 사회의 영역에서도 그게 전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이 역사를 기록하는 데 기본이 되듯이 수능 성적 또한 대학을 결정하는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지만 사실이 역사 그 자체는 아니듯 아무리 수능이 대학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전략적 정시 지원이 점수 못지않게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정시 특집 언니 오빠가 알려주는 정시 이야기 11화와 함께 정시 지원 전략 네. 함께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숭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16학번 이정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사학과 16학번 정진영입니다. 네, 먼저 숭실대학교 하면 기독교 대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숭실대학교는 1897년에 선교사 베어드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4년제 대학입니다. 진리와 봉사라는 이념을 갖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죠. 저희 경영학부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학과인데요. 다른 실용학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는 게 타학교 경영학 전공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과목뿐만 아니라 전문회계, 창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도 배울 수 있거든요. 졸업 후에도 회계사, 세무사, CEO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일단 저희 경영학과는 선후배 동기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소모임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독특한 점입니다. 참걸음, 광민, 올웨이즈, 호연지기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내 기숙사처럼 각각 소속감을 지니고 몰려다니기도 합니다. 화점도 다 따로 맞추고 각기 다른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죠. 청걸음은 가장 전통 있는 소모임으로 23년이나 돼서 더 돈독하면서 깊은 선후배 관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정식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소모임이 참걸음이라는 소모임인 거예요? 네, 참걸음입니다. 어떤 걸 하는 소모임이죠, 참걸음은? 네, 참걸음이 일단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소모임이고 네.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일단 돈독하기 때문에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하거나 1일 오프 행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전공하고 계신 학과를 특별히 지원하신 계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경영학을 최종 목표로 여기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완벽히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성적이 어느 학과에 가장 적합한지, 상황이 어떤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가 바로 본인의 대학 학과겠죠. 정식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비슷했습니다. 숭실대 경영학부가 비록 최종 목표는 아니었지만 네. 제 성적도 적합한 것 같았고 어릴 적에 가졌던 CEO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어서요. 진학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시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될 수험생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네.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CEO가 어릴 적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원하는 직업이 바뀌셨나요? 네, 고등학교 진학 후부터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요. 경영학과에서 이윤 창출을 위한 방법들을 배우고 있지만 제 기본적인 신조는 절대 잃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사회에서 올바름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어른이 되는 게 제가 가장 지향하는 것이고 또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CEO가 진짜 어릴 적 꿈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고 오신 것도 저는 약간 CEO 느낌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점에서요? 굉장히 금을 몸에 많이 붙이고 오셨어요. 시계도 엄청 번쩍번쩍거리고 아, 그러네요. 안경도 이제 금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CEO가 꿈이실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기자들은 언론 관련 학과를 나왔을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은 전공했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전공보다는 정식 씨처럼 기본적으로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려는 마음가짐이 기자분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진영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 한양대학교는 다양한 연구 교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고요. 네. 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자 지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학과는 인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해서 자기 인식에 이르는 걸 목표로 하는 학과고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하는 학문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동양사, 서양사로 나뉘어서 2학년 때 원하는 분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래 역사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릴 적에 책을 많이 읽는 편 아니었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읽는다고 할 순 없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역사 시리즈 책들은 좀 읽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역사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갖게 된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찾는 능력을 기르려면 역사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학과를 목표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역사 시리즈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했는데 뭐 네. 기억나는 책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어릴 때 하면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만화책 정도 봤던 네. 게 이제 역사책이었던 유명했죠. 것 같은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저도 세계사 쪽을 좋아해가지고 네. 먼 나라 이웃 나라도 많이 읽었고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세계사 네. 이제 시리즈 시켜주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입문을 하죠. 네, 그런 거 많이 그런 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양대학교 사학과만의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사학과만의 특별 활동을 말씀드리면 이제 1년에 두 번 춘계 답사와 추계 답사,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답사를 가는데요. 네. 네, 그 옛 선조들이 문화재에 남긴 의미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고요. 네, 또 학과 자체적으로 다른 과들보다 인원이 좀 적어요. 보통 네. 신입생들이 한 20명 내지가 되는 편이라서 동기들 선후배간 관계도 돈독하고 단합도 잘 되는 편이고요. 네. 네, 이제 졸업한 선배님들은 기록연구사, 역사교사,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이제 문화관광해설사, 역사기행 전문가 등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역사를 연구하는 전공이라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영 씨도 어떤 길로 나아갈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네, 저는 글쎄요. 뭐 저는 아직 꿈을 확고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정한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는 있어요. 네, 저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후회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돌이켜봤을 때 보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즐겁게 살자는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사는 것, 뭐 힘들지만 참 중요한 일이죠.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올해 정시는 수시에 비해 많이 축소된 것이 특징이고요. 네. 자연계열에서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는데 사실 경쟁률이 높다는 게 꼭 뭐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지원자 네. 수가 매년 변동이 있어요. 네, 모집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지원자의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안 볼 수 없죠. 학과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5.8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네. 네, 일반 전형을 보면 가군 같은 경우는 7에서 8대 1 정도고요. 나군은 5에서 6대 1 정도예요. 네, 가군에서 음악대학은 1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네, 생명공학과나 에너지공학과도 10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네, 나군은 건축공학부랑 식품영양학과가 10에서 10대 1 정도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숭실대도 가나군은 약 5대 1 정도였는데요. 다군은 12대 1이 넘을 정도로 높았어요. 전체적으로 8대 1 정도 되고요. 가군에서는 중문학과랑 건축학부가 7대 1로 경쟁률이 높고요. 전자정보공학부랑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이 8대 1 정도로 인기 있는 학과고요. 다군은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이랑 스포츠학부는 34대 1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정보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20대 1이 넘습니다. 네. 그럼 두 학교의 정시 전형에 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항상 준비했던 정시 전형 OX 퀴즈를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제 문제를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부터 할까요? 숭실대학교 먼저 할까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순으로. 한양대학교보다 앞이니까. COC.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2017학년도
새롭게 신설되는 학과의 이름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이며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 저는 오일 것 같아요. 요새 대학 새롭게 신설되는 이름에 융합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맞아요. 융합도 많이 붙고 뭐 자유전공 이쪽도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O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역시나. 이 학부는 이제 교차 지원까지 허용한다가 네. 맞는 것이었고요. 네, 다음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숭실대학교 정시 전형에서는 해당 영역의 표준 점수에 과목별로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점수를 곱하는 자체적인 환산 방법을 사용한다. 사실 자체적인 이런 환산 방법을 다들 사용하지 않나요? 저는 O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O인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이나 저도 고3 때 입시를 겪어보면서 이런 자체적 환산 방법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네. O로 할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죠? 네, 이번 2017학년도 숭실대학교 정시전형에서 사용하는 점수 환산 방법은 변환 점수의 과목별로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점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변환 점수는 해당 영역의 표준 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해당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어서 한양대학교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네, 2017학년도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정시전형 모집 인원은 인문 계열은 가군이 나군보다 많고 자연 계열은 나군이 가군보다 많다.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저는 X 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답은 X입니다. 네. 두 개월 모두 나군에서 가군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 나군에서. 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2번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17학년도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정시 모집에 따르면 정보시스템학과는 편의상 공대 과학 소속이나 상경 계열로 선발하고 연극 영화학과 영화 전공은 예술체육대학 소속이지만 인문 계열로 선발한다. 전 O로 하겠습니다. X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요? 네. 예, 답은 O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정보시스템학과의 경우에는 뭐 편의상 공과대학 소속이지만 상경 계열로 선발하고 네. 연극영화학과 영화 전공은 예술체육대학 소속이지만 인문 계열로 선발한다. 이게 맞는 거죠? 아, 네.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정시 전형은 가군과 나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며 일반 전형은 수능 95%에 학생부 5%를 반영하고 네. 실용음악학과와 무용예술과는 수능 20%에 실기 80%를 반영한다. 수능을 반영을 조금 적게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능 95% 학생부 5%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 답은 X입니다. 네. 이게 일반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네, 실기 전형에 해당하는 다른 학과로 디자인 대학은 수능 40%에 실기 60%, 그리고 스포츠 과학부는 수능 60%에 실기 40%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OX 퀴즈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숭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정시 전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숭실대학교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올해는 작년 입시와 어떤 점들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모집군별로 모집 단위가 바뀌었는데요. 가군부터 먼저 보시면 인문 계열에는 정치외교학과가 가군에서 선발하게 됐고요. 경상 계열에서는 금융학 전공이 가군으로 갔고요. 산업정보와 정보통계,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가 다군 선발로 이동했고요. 자연 계열은 두 개로 나뉘었는데요. 자연 계열 1은 교차 지원을 금지하는 모집 단위고 자연 계열 2랑 다군에서 선발하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는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모집단위입니다. 자연계열 1에는 수학, 물리, 화학, 유생명, 화학공학, 유기신소재, 전기, 기계, 전자공학 전공이 있고요. 자연계열 2에는 산업정보, 정보통계, 컴퓨터, 글로벌 미디어,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습니다. 모집단위 중에 수능 반영 비율도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술창작학부 선발 방법이 변경됐는데요. 우선 나군에서 영화예술 전공은 원래는 수능 70%에 실기 30%였다가 올해는 수능 95%에 학생부 교과 5%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구술시험이었던 실기가 없어지고 대신 학생부를 반영하게 된 거죠. 반대로 문예창작 전공은 작년에 수능이 95%, 학생부 교과가 5%였는데 올해는 실기 70%, 수능 30%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 실기를 반영하게 된 경우고요. 스포츠학부는 작년에는 수능과 실기가 각각 50대 50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실기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서 70%에 수능은 30%를 반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모집 군별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정원 내에서는 정시, 가, 나, 다군 모두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네. 가군과 다군에서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학생들을 각각 382명, 515명씩 선발합니다. 정시, 다군 역시 일반 학생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또 영화예술 전공 학생들도 선발합니다. 합쳐서 127명을 모집하고요. 실기고사가 있는 전형들은 정시 다군에서 19명을 뽑는 문예창작과랑 32명을 뽑는 스포츠학부예요. 정원의 전형도 가, 나, 다군 모두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네. 특성화고교 졸업자, 농어촌 도서백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성화고 졸 재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이 있고요. 그럼 수능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반 학생 전형에서 수능 성적은 95%를 차지하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은 5%를 반영하죠. 정원의 전형은 수능 60%에 학생부 40%이고요. 그럼 그게 과목별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과목별로 보면 가나다구는 일반 전형은 표준 점수로 국어 35%, 수학 가형이나 나형 15%, 네. 영어 35%, 사탐이나 과탐 15%를 반영해요. 형상 계열은 국어 15%, 수학 가형 혹은 나형 35%, 영어 35%, 사탐 혹은 과탐 15%를 반영하고요. 자형 계열은 국어 15%, 수학 가형 35%, 영어 25%, 과탐 25%. 자연계를 2랑 융합특성화자율전공학부는 국어 15%, 수학 35%, 영어 25%, 사탐 혹은 과탐 25%를 반영하고 있어요. 실기고사가 있는 다군 문예창작과랑 스포츠학부는 역시 표준점수로 국어랑 영어만 각각 50%이고요. 이번 순술대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예술창작학부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고 또 표준점수로 계산되면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좀 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네요. 그러네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순실대학교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네, 베어드 입학 우수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일단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유형 1은 내영역다 1, 2등급 이내일 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요. 학업 지원비로 매달 240만원씩 받고 기숙사에서 4년 동안 생활할 수 있어요. 또 교환학생이나 유학, 박사과정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급받고 교수 채용에서 우선 선발되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 과목 중 한 과목에서 2등급 이내가 아니고 나머지 과목들이 1등급 이내인 경우인데요. 네. 재학 중에 비슷한 혜택을 받아요. 3유형은 3개 영역에서 상위 6%인 학생들에게 2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네. 기숙사랑 교환학생 같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교역자 자녀 장학금, 고시 합격자 장학금, 숭실 글로벌 장학금 등 신입생, 재학생 모두에게 총 23개의 장학금 유형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에 관해 알아볼 텐데요. 올해 한양대학교 정시 전형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처음으로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상경 계열뿐 아니라 자연 계열에서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나군에서 외과를 71명이나 선발을 하는데요. 네, 이게 서울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경영대학에서 전공 특성상 자연계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뭐 융합적 인재를 지향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모집 군별로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한양대학교는 가군에서 263명, 나군에서 530명으로 총 793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네, 가군에서는 일반 전형 학생들과 함께 성악과, 작곡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작곡 이론 전공, 연극 영화학과에서는 영화 전공과 연극 연출 전공, 네. 이제 연극 영화학과에서 연기 전공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또 나군에서는 일반 전형 학생들과 체육학과, 스포츠 산업학과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정원의 전형이 특별 전형에서도 가나군 모두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기획균형 선발,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가군에서는 예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네. 예능 계열은 우선 성악과랑 피아노과는 1단계에서 실기 100%, 2단계에서는 실기 80%에 수능 2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네, 작곡과랑 관현악과는 실기 80%에 수능 20%고요. 국악과 작곡 이런 전공은 실기 60%에 수능 4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극 영화학과에서는 영화학과는 수능 100%지만 연극 연출 전공은 일단 1단계에서 수능 100%로 10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네, 2단계에서는 실기가 100%예요. 네, 영화과 연기 전공은 1단계에서 20배수를 뽑는 걸 제외하면 연극 연출 전공이랑 같고요. 네. 네, 낙원에서는 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수능 90%에 학생부 10%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체육학과는 수능 80%에 실기 20%, 그리고 스포츠 산업학과는 수능 100% 선발이기는 한데 네. 패스와 페일로 실기 평가가 있어요. 그럼 과목별로 반영 비율은 조금 어떤가요? 네, 일단 자연 계열은 국어 20%, 수학 가형 30%, 영어 20%, 탐구 영역에서는 과탐 30%로 두 과목을 반영하고요. 네. 네, 인문 상경 계열은 국어 25%, 수학 나형 25%, 영어 25%, 사탐 25%로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악대학은 국어랑 영어만 각각 50%씩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제 스포츠 산업학과랑 체육학과에서 인문 계열은 국어랑 영어를 각각 40%, 사탐 한 과목 20%를 반영하고요. 네. 체육학과에서 자연 계열은 체육학과랑 인문 계열이랑 다른 건 같고 사탐 대신 과탐을 반영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연극 영화학과 영화 전공이랑 연극 연출 전공은 국어, 수학, 나영, 영어, 사탐 모두 25%에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극 영화학과 연기 전공이랑 무용학과는 국어랑 영어 각각 40%, 사탐 20%로 한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네. 한양대학교에는 독특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학교에는 다이아몬드 세븐 장학금이라고 해서요. 이제 자연, 인문, 상경계에서 우수한 학과 합격자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제 학과를 예시로 들자면 네.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이제 인문계열에는 파이낸스 경영학과, 정책학과, 행정학과가 그런 학과들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시 가군에서 예체능과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가군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4년 반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 반액. 네, 총 네. 12개의 장학금이 있고요. 네, 학과별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 경상계열에서 정시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수능에서 모든 과목이 중요하긴 한데요. 굳이 얘기하라면 제 정시 전략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다른 문과랑 다르게 예외적으로 경상계열에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유리해요. 저는 평소 수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수능에서도 또한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경상계열은 아무래도 학과의 특성상 뭐 수학 점수를 좀 눈여겨보는 것 같은데 그쵸? 상학과는 어땠어요? 아, 네. 사학과는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다 똑같아서요. 다 잘해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양대학교는 보통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아몬드 세븐학과 같은 경우는 일정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면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네. 타 학과에 비해서 입결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학과들도 생각보다 경쟁률은 높지 않은가 봐요? 네, 경쟁률은 안 높아도 실력 있는 친구들이 밀도 있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양대학교는 대체로 510점대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이아몬드 세븐학과는 점수대가 520점대가 훨씬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표준 점수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럼 숭실대학교는 어떤가요? 네, 흔히 숭실대학교에 대한 정시 이야기가 나오면 644 사태를 많이들 떠올리시면서 낮은 점수로도 갈 수 있다고 네, 보시는데요. 네. 근데 그건 단순 해프닝이었고 실제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에 정시로 합격하려면 표준 점수 기준으로 92%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돼요. 배치표상으로 보면 표준 점수 506점 정도가 되네요. 물론 반영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표준 점수는 502점 정도였지만 수학 성적이 높아서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는
합격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큰 변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예비번호가 70번에서 80번 정도까지 도는데 네. 만약 뒷번호를 받았다면 내신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네요. 두 분 모두 정시 전형을 치열하게 준비하셨는데요. 혹시 네. 자신감을 얻었던 과목이나 뭐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영어가 항상 3등급대로 가장 약했거든요. 네.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남들보다 더 노력했는데도 잘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영어가 아니었으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죠. 근데 신기한 건 대다수의 입시 전문가들이 성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고3 9월 모의고사 때였는데요. 자신감을 잃지 않고 했더니 2등급까지 오르더라고요. 9월 모의고사는 처음으로 EBS 연계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이라 EBS 연계 문제집을 한시도 게을리지 않고 공부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빈칸풀이 유형이 취약했는데 한 우물 파듯 집중했더니 수능 때는 세 문제를 5초 만에 푸는 기염을 토하며 저에게는 높은 점수인 92점을 받았습니다. 듣기 문제에서 한 문제 답을 잘못 고쳤는데도 말이죠. 오, 대단한데요. 세 문제를 5초 안에 어떻게 풀죠? 읽을 수만 있나요? 네, 이게 그 EBS에서 항상 보던 본문이 나오니까 그거 내용 자체를 이제 알고 네, 있으니까 그냥 첫 단어를 읽자마자 바로 정답을 이 질문이다 하고 바로 그냥 아, 정말 달달 외우셨군요. 네. 네, 진영 씨는요? 네, 저는 재수를 해서 한양대 사학과에 정시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수 기간 내내 사탐을 만점 받는 법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회탐구 시험지의 모든 문제, 선지에 대한 해석을 제가 달아보면서 검토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네, 이게 사탐에 대한 제 자신감을 되게 많이 끌어올려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공부에 관한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집중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공부와 집중력 없이 그냥 남들 따라하는 공부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이제 15분에서 20분이라도 낮잠을 꼭 주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아무래도 출제의 중심이 되는 기본서와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 뭐 직접 풀이와 해석을 고민해보는 것들, 생활관리 측면에서는 충분한 수면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 게스트분들이 알려주신 공부 요령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올해는 정시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것도 그렇고 갈수록 정시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학생의 노력이 1년에 하루 진행되는 수능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시가 수시랑 구분되는 게 절대성이란 특징이잖아요. 그쵸. 물론 앞에서 읽어주신 역사란 무엇인가 구절처럼 객관적 지표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배열하는 것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점수에 따라 줄 세우기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니까요. 공부하시면서 그런 점이 많은 압박으로 작용하셨겠어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공부 자체는 마땅히 해야 하는 거란 생각 때문인지 별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보단 한국에서 고3이 처한 상황이 큰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성공 못하면 집에 큰 부담을 지우며 또다시 1년을 해야 한다 라는 부정적 생각 때문에 의지하던 선생님이랑 상담하다가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불안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했었거든요. 정시, 수시 모두 지원하다 보니 제 집중을 비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효과도 있었죠. 너무 많은 짐은 오히려 저를 짓누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기 제 자신과 예비 대학생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네. 불안감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정시에 관한 생각은 이제 정시를 치러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누구나 입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 입시 교육이나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은 들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 날엔 담임 선생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습을 빠지고 산책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다짐도 다시 해보고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담임 선생님이 그 산책하라고 허락해 주시겠죠? 자습 빠져도 된다고? 저는 반장이어서 좀 반장이요? 네, 그래서 그럼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담임 선생님하고 좀 친했던 개인적인 친분으로 네. 자습 빠지고 네,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공부를 시키는 입시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네. 이제 나름 자기를 단련시키는 경험이 되기도 하니까 정시에 대해서 좀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네, 저희가 매 회마다 여쭤보면 정말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정시로 대학 들어오신 분들이어도 정시 제도 자체에는 좀 회의적이시더라고요. 올해처럼 수능이 변별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 변별력이 사교육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치동에서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대치동 애들 공부 정말 잘해요. 근데 그 모습이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준비된 입시 괴물에 더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정시, 수시가 문제가 전반적으로 사교육을 지나치게 필요로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높은 성적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도 대학과 정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네, 저도 사교육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부란 건 자기가 던진 물음에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한 휴식도 취하고 네. 이제 주변도 둘러보면서 인생에서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근데 사교육은 그냥 기계에 연료를 주듯이 주입식으로 가버리니까요. 그게 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쵸. 사실 그렇게 입시 스타일로 공부하던 것이 대학에 가서도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뭐 하루아침에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 후에 약간 실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랑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할 공부가 많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대학생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고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셀 수 없이 다양한 목표를 갖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시험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모든 걸 좌우하지도 않고 학생들은 원하는 공부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네. 발표나 토론 같은 데서도 많이 배우고요. 물론 대학 공부 자율성이 워낙 커서 학교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현상도 다소 발생하긴 합니다. 네. 고등학교의 교육이 주입식에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대학 교육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지만 개개인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한다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랑은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학에서 생활은 고등학교 때와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죠. 네. 비록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해도 고등학교 때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자유로운 성격이 매우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야자도 많이 째고 이제 모험적이지만은 아닌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제 성격에 맞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니까 후회는 남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방학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오시기를 추천해요. 지금 수능도 끝났으니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저는 일단 제 본능은 연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남중남고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때는 연애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와서 CC를 해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챙겨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좋은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술 먹고 제가 대성통곡했던 그 선생님께 카톡을 드렸는데요. 인생 고민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시라 지금도 가끔 신세지곤 합니다. 네. 힘들 때 손 한번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 한 분 알게 된다면 아무랬던 고등학교 생활이 훗날 멋진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대학복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 거짓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네, TV 속 교양 프로그램처럼 진지하고 고리타분하지 않고 신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잠깐 머리 식히고 싶은데 좀 유익하게 식히고 싶은 수험생들께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은 대학생인 저에게도 잠깐의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저도 학교랑 저희 학과 소개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배님들 끝까지 잘 지원하셔서 저희 학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시 특집도 이제 거의 막바지네요.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비교적 수능이 기준점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아주 큰 변수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모집 단위별로 변동폭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번 학기에 어떤 전형의 인원이나 모집군을 늘렸는지 뭐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다군의 경우는 지원자가 많이 몰리거나 특정 모집 단위만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일부러 다군을 상향 지원하고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권이나 하향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나군은 선택의 폭이 많지만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다군은 변동폭이 크니까요. 새 모집군 전부 다 붙으려는 생각보다는 뭐 안전하게 지역 지원할 모집군과 뭐 떨어지더라도 상향으로 모험해볼 모집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자신이 어떤 과목에 강점이 있는지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시에서는 수시보다도 더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수능 성적이라는 절대적인 지표는 변하지 않지만 네. 어떤 학교와 학과, 어느 군에 지원하느냐가 성적의 진가를 바르게 하기도 빛나게 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는 12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개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